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그 윤석열 석달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네. 와, 우리 대통령께서 낮은 대로 임하셔서 김정한 목사가 낮은 대로 임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낮은 대로 임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통신 자료가 이렇게 들춰지는 그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구나, 우리 존경하는 윤 대통령께서. 예, 그렇게 봐야 될지. 아니, 일단은 석달치, 그러니까 작년 아마 7월, 8월, 네, 9월이겠죠? 7월, 8월, 9월. 네. 요 세 달 동안에, 석 달 동안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면은, 네. 그 개인 폰으로 전화한 거, 네. 많은 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거는, 그렇죠. 이제 어디다 전화를 했는지 뿐만 아니라, 네. 그 문자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그 문자. 아니, 아니, 문자는 꼭 확인할 수 있다는 지금 보장은 없죠. 그 문자 보존 연한 기한이 1년 되기 전에 네, 1년 네. 되기 전에 다 확보했다고 해서 혹시 문자도 확보한 게 아닌가? 통신 통화 내역은 그 1년까지 되는데 문자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 1년 보존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래요. 기억이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면은 그래도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는 그게 이제 양쪽 쪽을 비교해 보면 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상당 부분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사람들. 예, 예. 예. 그게 다 보면은 이게 무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외에도 예. 전화를 한 데가 많이 있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가도 사실은 사안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이 전화를 누가 사용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전화 통화 내역을 보면 네. 어느 정도 추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전화로 예를 들어서 뭐 천공하고 통화한 게 나왔다. 아,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건 또 다른 국면이잖아요. 천공이 무슨 저 공직자들하고 통화할 리는 없을 것이고. 네. 오, 그러네. 지금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란 얘기죠. 지금. 그렇죠. 네. 야, 이거 의외로 크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도리어. 윤석열보다는 김건희하고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을 사람들 예. 그 사람들 리스트가 나오면은 요거는 김건희가 통화했구나 라는 짐작도 가능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고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이걸 확보했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예. 국민들 시원하게 이거 이러이러하게 지금 공무를 사적으로 이렇게 다 운용한 사람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확보한 이상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예. 이거는 남는 겁니다, 이제 계속. 그러면. 확보를 했단 점에서.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이제 이거는 분명히 없애버릴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단죄될 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아, 근데 언제 그 공수처가, 이 수사를 끝낼까.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가운데도. 아니,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거를 못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자빠지는 것보다 그거보단 낫지 이러고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 어찌 보면 공수처 내부에서도 지금 특검이 출범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면이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최대한 기초조사는 할 테니 네. 예. 빨리 가져가시라 예.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개혁신당에서 예. 한동훈이 얘기했던 그 특검 예. 최혜병 특검을 예. 자기들이 법안으로 만들어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한동훈한테 압박하는 수단인데 예. 한동훈은 함흥차사예요. 예. 당대표 되고 나서 일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 했던 얘기들 뭐 다 뒤없는 행동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원래 예. 수준이나 수법이 그래요. 아이고. 뭐 자리 차지하기 전에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예. 그거를 일단 자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예. 그 뒤에 무슨 그걸 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어쨌든 이거는 상설 특검 외에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예, 계속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겠어요 예, 앞으로도. 거부권이 계속 되면 네.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지금 그게 남아 있는 거죠. 네.